일어나고 벗겨지고 뭔가 나올 그럴 걱정은 깨끗한 스텐펜으로 용기 냄비만이 아니라 이제 펜도 바꾸십니다. 코팅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는 아예 그냥 코팅에 대한 걱정을 싹 내려놓으시는 스텐펜으로 가져가시니까 네. 계란 후라이를 하나를 하셔도 그런 성분에 대한 걱정 하나도 없이 우리 가족 건강하게 즐겨보실 수 있는 걸로 가져가시는 거죠. 보세요. 조리도구 소재 가리지 않고요. 그쵸? 지금 벅벅벅벅 똑같이 긁혀대는데 네. 지금 한쪽 펜에서는 다 긁히고 스크래치 일어나고 부식되고 저거 아니 네. 싹 한번 닦아봤더니 어머 보세요 어머. 한쪽에서 나온 이런 거 이런 그럼요 거. 계란 후라이 할 때 저게 우리 아이들 입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걱정하실 수가 있는 와, 거죠 그쵸 싹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그렇다라면 이제 백화로 바꾸시고요 네. 기존에는 스텐펜 하면 좀 쓰기 어려워요 눌러부터 백화가 다른 건 저희가 지금 올록볼록한 엠보공법 네. 심지어 저희가 오일 브러쉬를 드리니까 평소 보다도 기름을 적게 쓰시고 적게. 고르게 펴주신 다음에 지단 같은 거 한번 해보실 때도 보통은 사실 스텐펜에서 지단 네. 상상하기 사실 좀 어렵고요. 그쵸? 이거 쩍 눌러붙으면 어떡해요 하시는 분들 제가 오늘 이 정도의 네. 시연을 저희가 보여드린다면 여러분들은 더 잘 쓰실 수 있고 네. 오일 브러쉬를 드리기 때문에 올록볼록한 그 사이사이 오일로드로 기름을 쫙 펴주는 거예요. 그럼요. 명절되다 보니까 기름 요리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적은 요리를 하더라도 기름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? 걱정하지 마세요. 네. 118년의 백화의 기술력이 들어갑니다. 볼륨 엠버 공법으로 눌러붙을 걱정 좀 줄여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. 넌스틱력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기름 사용이 줄어들다 보니까 들러붙는 걱정, 기름을 네. 적게 사용하셔도 요리가 제대로 되는 거죠. 아니 보세요. 그 사이에 밑바닥 지금 익어진 이 지단 자체가 이렇게 그냥 떨어져요. 고객님 이렇게 그냥 떨어져. 네. 아니 보통 스텐펜은 눌러붙어서 힘들어요. 저는 초보주부라 힘들어요 하셨던 분들이 어머. 이렇게 춤을 추는 지단이 되는 걸 보시고 아 올록볼록 요 엠버 공법 오일로드가 생겨서 뭔가 눌러붙은 걱정을 줄여주는구나. 그쵸? 이제는 조금 더 편하게 쓰시는 스텐펜이 되는 거고요. 네. 저희가 오늘 이 파티워 대용량 찜기 세트가 백화점에서 똑같이 16만 원. 사이즈 보시면 와. 이거 지금 뚜껑까지 풀 세트로 가는데 해루짐 거의 뭐 5인용, 6인용 이상 아래쪽에 또 한 번 깊이감으로 보시면 홍합탕을 또 한 번 이중 요리를 이렇게 끓여냈죠. 찜기까지 다 있으면서 파티워크의 기능까지 하다 보니까 우와. 넉넉한 대용량의 사이즈로 가져가시고 이것도 백화점 가시면 요거 하나 16만 원 그쵸. 이거 다 챙겨드리는 거죠. 그리고 보통은 스텐펜을 보셔도 이렇게 파티워크에도 사이드로 엠보공법 다 넣었다. 빠뜨리지 않고 이 통삼중의 기술력 엠보공법을 구성 안에 다 넣어드렸어요. 그리고 보통은 얇디얇은 펜이 아니라 바닥만이 아니라 네. 통삼중으로 어머, 그것도 세상에. 포스코 정품으로 세 개의 펜을 딱 이러니 열 전도성 효율성이 더 좋죠. 스테인리스 304가 들어갑니다. 포스코의 그 기술력이 또 들어가다 보니까 요거 하나 들어가면 또 가격이 네. 얼마나 올라가게 되는데요. 당연하죠. 통삼중의 구조가 싹 있다 보니까 믿고 쓰실 수가 있는 거죠. 백화점에서 똑같이 보시면서 각각의 다 수표가 나와야 되는 그 구성 오늘 저희가 보여드릴 대하구이 네. 시즌이고 철이에요. 보통 이런 거 어디에 하셨어요? 그냥 버릴 펜. 네, 버릴 펜. 못 쓰는 펜. 거에 그냥 이제 이거 버릴 펜. 생각으로 그냥 당연하죠. 하는 건데 소금 눌러붓고 와. 늘 이거 어떻게 처리해요? 보통 이렇게 대하구이 하시고 나서도 아니 이렇게 털어내는데 맞아요. 눌러붙을 수밖에 그치, 없죠. 그치, 고무소금이니까요. 이런 상태. 와. 똑같이 스텐펜에 하시고 나서 좋은 게 네. 뭐냐면 이대로 개수대로 옮기셔서 열기만 한번 싹 쓸어내주시고요. 제가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 철수세미로 뻑뻑 문지릅니다. 벗겨지는 거 아니에요? 그럼 이거 이 펜 또 못 쓰는 거 아니에요? 색 남는 거 아니에요? 걱정하지 마세요. 그쵸? 저희가 있는 힘을 다해서 스트레스가 풀릴 것 같아 그 지경이 되도록 닦고 긁고 마음껏 쓰세요. 철수세미 수천 번, 수만 번, 몇 번을 하셔도 야. 깨끗하게 기존에 설거지를 하시면서도 네. 이럴까봐 불안해 철수세미 못 쓰겠어 하셨던 분들 속 시원하게 깨끗하게 네.